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스킨십이나 이런 거를 어디까지 오픈을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고민이 돼서 울면서 이제 딸이 얘기를 한 건데 남친구 집에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되게 울면서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못할 말 김풍이 들어드립니다. 풍나무숲! 풍나무숲입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 정지우 작가님. 야, 멋있다. 제가 워낙 원래 되게 좋아하는 그 작가님이신 책으로 먼저 만났 분노사회를 먼저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젊고 유약하게 생긴 사람인지 몰랐어요. 내 생각엔 나이 많고 네. 몸 막 이런 아저씨 있잖아. 네. 그럼 아, 교수님. 지금 많이 건장해졌어요? 지금이 건장해졌어. 지금이 건장해지고.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예. 아, 이게 고민사연인가요? 아. 자, 한번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돌싱녀들에게 궁금합니다. 남자친구와의 애정 표현 아이들에게 어디까지 보여주세요? 닉네임이 엄마도 여자다라는 님의 고민 사연입니다. 돌싱이신가 보네요. 그런 사연자가요. 네. 그죠? 한번 만나볼까요? 들어오세요. 아, 어서 들어오세요. 아, 예, 예.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불편하시죠? 네, 그래도 잘 보입니다. 오늘 폭염, 폭염주의보네. 더우시면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시면은 잠깐 쉬었다가 얼음 좀 이렇게 넣어드려요. 저는 30대 후반의 돌싱녀고요. 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아이고야. 네. 큰애는 이제 사춘기에 접어드는 나이거든요. 따님이 사춘기. 이제 시작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초사에 사춘기가 시작되나요? 아, 요즘은 아이들이 매우 빠릅니다. 그래요? 네. 우리 때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만나기 시작한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스킨십이나 이런 거를 이제 어디까지 아이한테 오픈을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고민이 돼서 네. 남자친구는 근데 결혼을 한 적이 없는 친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랑 같이 여행을 가거나 할 때 이제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여자친구랑 여행을 간 건데 그쵸. 전혀 스킨십이 없는 여행이 자꾸 되니까 다 같이 가서 그쵸 그쵸 계속 눈치를 보게 된 거죠. 저도 눈치를 보게 되고 남친구는 또 아이들 눈치 보고 아이들은 저희 눈치 보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돼가지고 궁극적인 문제가 네. 애정 표현을 하고 싶 싶으셔서 그런 건가요? 아이가 있을 때? 근데 그거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네. 스킨십을 보는 네. 것이 근데? 사실 굉장히 건강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한국 사회에서 아주 일반적인 형태의 엄마가 아니잖아요. 첫째는 심지어는 사실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어젯밤에 갑자기 저한테 울면서 이제 딸이 얘기를 한 건데 네. 남친구 집에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 어제 되게 울면서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엄마한테는 왜 근데 얘기를 안 했어? 너희가 1번인데 너희가 엄마한테는 제일 중요한 사람들인데 왜 얘기를 안 했냐? 그랬더니 원영 박사님한테 가야 되는 건데 잘못 오신 거 아닌가요? 잠시만요. 아 예. 아 그래서 지금 되게 고민. 그러니까 이게 뭐 아이들의 심리 문제 이런 거라기보다는 제가 일단 알겠고 엄마도 급하게 할 생각은 없다. 그러니까 니네가 편할 때 다시 얘기해 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밖에서 보는 건 좋대요. 그러니까 밖에서 뭔가 같이 놀러 가고 이런 건 좋은데. 집 안에 오는 건 싫다는 거예요. 내 공간에 오는 건 싫다는 얘기겠죠? 근데 저는 그거는 따님 말씀에 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집에 함부로 누굴 들리지 않거든요. 김풍 작가님 나도 저희 집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그래요? 심지어 대학생 때 자취를 했었는데 그 대문 앞에다가 에이프 용지 인쇄도 붙여놨어요. 우리 집에서 술 마시러 오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마다 너무 세상과 내가 봤을 때 본인도 약간 솔루션을 좀 필요한데 잠깐만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 예. 그렇지만 이제 좀 너무 좀 답답 제 입장에서 너무 답답한 거죠. 저는 왜냐면 일도 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막 연애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네. 다 따로따로 하면 내 24시간이 모자르니까 예를 들면 육아와 연애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그렇지 않으면 절대 병행이 그렇죠.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남친을 항상 집으로 오라고 했는데 뭔가 이게 아 이마저도 쉽진 않구나. 이게 되게 융화가 잘 돼서 아이들도 좋아하고 뭔가 처음부터 너무 그게 융화가 잘 돼서
되게 방심했던 것 같아요. 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러면 나는 이제 평생 연애를 하기가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사실 기회가 또 쉽게 오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아이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존중을 받고 있나? 그러니까 이제 나의 의견,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나? 사실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저도 어렴풋이 생각을 해보면은 어렸을 때 나를 존중해주고 있구나, 내 의견에 충분히 뭐가 반영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이 어느 정도가 수락이 되면은 좀 타협이라는 걸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일단은 후퇴. 일단은 저는 그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은 좀 들거든요. 왜냐면은 아이가 사춘기잖아요? 예, 사춘기는 못 뜯어 말립니다. 아 그리고 정말 갈등의 골이 매우 깊어질 수 있다고 그렇죠. 생각해서 네. 아이가 어떤 그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하고 어떤 그 무리 속에 내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어떤 그것이 지금 강하게 있는 시기잖아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어머니의 어떤 이런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첫째 딸의 지금 현재 입장을 좀 존중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아마 참는데도 한계가 있으실 거예요. 예. 그렇겠죠? 예,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있는데 있어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래서 이거는 빠르게 이렇게 개선될 문제는 아니긴 한데 그냥 일단은 지금 상태로 두고 차라리 남자친구가 조금 더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오는 형태로 뭔가 조금 개선을 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어제 이제 남자친구랑 얘기를 괜찮네요. 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쯤 되면 또 집에 혼자 있을 수 있는 나이 아닌가요? 그때 싫어해요. 아 그래요? 저는 네. 그때쯤 제 동생 돌보면서 막 계란 후라이 해주고 했던 것 같은데. 나도 진짜 빠르셨네. 나도 그랬어. 나도 3학년 때. 요즘 아이들은 너무 나약해.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좀 강하게 훈련시켜볼까요? 혼자 자립할 수 있도록.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식과의 약간 충돌이 있는 게 오히려 자식이 자기의 주체적인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사춘기 때 아무 충돌도 없이 너무 온실한 학교까지 잘 큰다? 저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20대 성인에도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긴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식과 조금 더 이렇게 멀어지는 또 그런 때가 왔다가 또 20대 넘어가면 또 자식도 부모를 이해하게 되는 또 이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그렇지. 보면은 어렸을 때 저도 생각해보면은 제 양육 환경이 부족하진 않았지만 어렸을 때 아 내가 이 부분이 뭔가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거기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가 있구나라는 거는 제가 느껴요. 그걸 제가 깨닫게 된 거죠. 누구나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또 본인의 고유성과 개성을 만드는 거기도 맞습니다, 하잖아요. 맞아요. 결핍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아이한테만 전해지기만 한다면은 나중에 되면은 이놈의 새끼가 엄마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나중에 좀 알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들긴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엄마도 여자다님과 그 남자친구분이 재혼 얘기라든가 뭐 이제 결혼 얘기 같은 게 혹시 뭐 좀 오고 가거나 그러진 않나요 아직? 아 근데 저는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아 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결혼할 생각은 없고요. 제가 하더라도 그냥 외국에서 동거를 하거나 좀 그런 형태로 하는 거는 저는 좋은데 우리나라는 일단 법적으로 그렇게 결혼 제도로 해서 얽히는 것 자체가 일단 집안과 집안이 너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네 그래서 만약에 하더라도 아, 저 솔직히 할 생각은 없는데 네네네. 뭐 동거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동거는 아이들 성인 되고 다 뭐 저를 떠나갔을 때 하는 거는 얼마든지 찬성. 남자친구도 동의하셨나요? 네, 남친구도 제가 처음부터 너무 계속 강조를 해가지고 알고 있고 본인도 비혼주의예요. 그래요? 네, 그리고 외국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동거 경험이 있어요. 근데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요즘에 그렇게 막 결혼에 집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 맞아요, 맞아요. 뭐 서양만 하더라도 거의 출산 아동들의 대부분이 이제 동거하는 맞습니다. 그런 가정태라는 거 되게 많고 그리고 약간 어떤 고민 같은 것들이 사실 우리가 저마다의 위치가 있는 그 고유한 어려움들 있잖아요. 뭐 돌싱 가정에서 어떤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이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측면에서 또 다른 고민들을 항상 갖고 있잖아요. 뭐 저마다의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또 나의 고유한 어려움을 갖고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조금은 편해지시는 방법이 아닐까? 예. 김풍 작가님 저도 차마 다 말할 수 없는
오은영 박사님이 필요한 그런 또 고민들이 또 있거든요. 사실. 아, 네. 저도 뭐 나름 고민이 또 있죠. 네. 뭐 술 한 잔 안 들어가면 말할 수 없는 정주 작가님도 마찬가지고요. 아, 네. 뭐. 저마다 고민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얼굴이 지금 다크서클이 내려온 거 보십시오. 다 있거든요. 이게 제 마음이 지금 반영입니다. 아, 그래요? 네. 혹시 뭔가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은. 아, 저는 아이디가 제 고민, 그 제가 외치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아, 그럼 아이디 한번 시원하게 한번 질러주시죠. 네. 어색하긴 그지 없지만. 저도 어색해요. 보기 안 볼게요, 저도. 엄마도 여자다! 아, 감사합니다. 엄마도 여자시고, 그러니까 나중에 다 이해를 해야 돼. 알겠지, 아이야? 그래. 심지어는 SNS에 서로 태그도 안 하거든요. 뭐 태그? SNS에 태그를 잘 안 해요, 제가. 태그를 왜? 태그를 왜 모르세요? 태그 무슨 태그를 안 해요? 조선시대에서 오셨어요? 아니, 태그 무슨 태그를, 무슨 태그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남자친구는 저를 태그를 하는데 저는 아이디 태그 하는 거예요. 아, 네. 사람, 사람! 네. 아. 저는 남자친구를 태그하지 않거든요. 저는 원래 안 해요. 아, 그러세요? 네.